연삼십억. 오케이. 애 키우면서 정말 네. 대단하시죠. 네. 아이들 잠자는 시간, 뭐, 또 이런, 뭐,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서, 예, 제로로 시작할 수 있는 맞아. 사업이 많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우리 한스펌킨 한정화 대표님인데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는 창업이에요. 우선 간단한 소개와 어떤 창업 스토리를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스펌킨이라는 유아용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CEO 한정화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회사를 이제 퇴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력 단절의 시간도 있었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한 명도 아니고 이제 쌍둥이를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처럼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 좀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러면서 육아를 병행하면서 할수 있는 사업의 아이템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했고, 엄마이기 때문에 육아용품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13년 동안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현재 있습니다. 매출이 연 30억? 연 네. 30억. 이렇게 애 키우면서 정말 대단하시죠. 네. 그럼 처음에는 사무실이 없었고 집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엄마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제약을 받잖아요. 아이들 잠자는 시간, 뭐또 이런 뭐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서 사업 계획을 했고, 한 1년 정도를 좀 준비는 한것 같아요. 집에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엄마이기 때문에 제약이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할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손으로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아이 제품들을 제가 직접 만들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유아 시장에 없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조금씩 리폼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지인들한테 선물을 하니까 이거 사업 아이템으로 좋다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사업 시작했을 때 어떤 돌파구가 됐던 뭐 히트 상품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대기업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 시장에 없었던 제품들을 조금 개발을 없거나 아니면 이제 보완을 했었는데요. 보통 이제는 뭐 아이와 외출을 할때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뭐 어디 눕힐 데도 없고, 아니면 또 이불이 젖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방수 원단으로 기저귀 패드를 만들어서 저희 아이한테 사용을 했고, 또 제품으로 개발을 하고 출시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반응, 호응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있었어요. 이제 본인이 직접 경험한 네, 불편함을 불편함을. 상품에 적용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필요했던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기술이 없는 분들은 뭘 하면 좋을까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제일 즐거운지, 자신 있는지.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차별성을 갖고 빨리 실행할 수 있는 게 어떠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꾸준히 이렇게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리를 잘하는 엄마예요. 그러면은 이유식이나 아기 간식을 만들다 보면은 본인만의 이제 노하우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좋아하고 즐겁고 잘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리를 못하거나 요리에 자신이 없다라는 분들을 위한 사업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책을 읽어주는 일이 너무 즐거워서 9년 동안 작가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교육 사업으로 확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잠투정이 심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 경우에는 또 본인만의 노하우로 아이를 잘 재우는 그런 노하우도 수면 교육 그렇죠. 전문가. 엄마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수 있는 아이템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템을 잡았어요. 네. 뭐 자본이 거의 없고 이렇게 기술도 없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분들도 창업을 할수 네. 있을까요? 저 때도 물론 이제는 국비로 지원받는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훨씬 더 맞아요, 다양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아요. 소자본이 아니고 제로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많죠. 맞아. 여성 창업 패키지 네, 그런 거 진짜 맞아요. 많죠. 창업 처음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사업이라는 게뭐 처음에 시작할 때 모두 다 이제 성공적으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지만, 보통 이제 5년 안에 80% 정도가 폐업을 해요. 변수가 많고 항상 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매 순간이 오고요. 그리고 그 결정을 했을 때 자기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조그만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핵심 가치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왜이 사업을 했고
나의 사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아용품을 하면서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받은 엄마와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항상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자 사업가로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맞아. 갖고 추억을 쌓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에요. 뭐 여러 가지 욕도 있고 또 욕심도 나는 일이 있었지만 항상 그때마다 아 저희 아이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길게 지금까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막 급격하게 확장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지속 가능한 페이스를 유지하셨다는 네.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이 영감 받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창업 아이템이라는 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있을 수 있고 큰 돈이나 기술이 없어도 다양하게 시도해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한정화 대표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가 밑에다가 SNS 주소 찍어놓을 테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접 연락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